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 뭐 어김없이 좀 밀렸습니다. 1923m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대외적 변수들이 조금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짚어주시고 내일 전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고. 예,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약보합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종가는 약 1% 가까이 밀렸죠. 1919.52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1700억 이상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빠지는 이유가 전일이었었죠. 미국 쪽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악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안 나왔던 부분들이죠. 52주 신저가죠.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 종목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입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전날 항상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전략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필히 좀 받아보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인데요. 내일장도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초반 내일 시초가 무렵이 아마도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에 대해서 압축을 지속해줘야 된다라는 거,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소형주라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냐? 아닙니다. 지수는 못 올라갔어도 중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장 뭐 얘기하고 끝까지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알아? 예, 예. 내일장까지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늘 경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네. 예, 코스닥 장세.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성 랠리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의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심리적 갈등을 분명히 빚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심리를 굳건히 하셔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즉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종목 장세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적 변수 요인들보다는 이런 변수들 요인들을 충분히 극복하는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 장세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 이 서울경제TV를 꾸준히 좀 시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9시 반에 출연해서 역전의 명수 고코너죠. 고코너에서 오늘 사물 인터넷 관련주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전자인증부터 시작해서 지금 효성 ITX 그리고 MDS 테크까지 모두 강한 상승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 아마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신다면 수익에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또 종목 상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종목을 재편하는 기회도 가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도 문자도 많이 응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얘기를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요. 내일장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유지입니다. 558까지의 코스닥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 그거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자, 요거 계속 하고 있죠. 자, 이벤트 고지는 늘
정재훈 멘토님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증시 퀴즈 보세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좀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 참여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참여하는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 증시 큐 여보세요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쪼잔한 이벤트는 가라, 이 얘기 말씀을 드리셨을 겁니다. 한 달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죠? 예, 역시 대박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오답 그리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재밌는 오답이냐 하면 바로 대안주죠, 그죠? 대안주 저희가 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대안주에 대한 정답과 재밌는 오답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 두 명의 기법 CD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박 이벤트 선물을 받으시려면 재밌는 오답, 정답을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대안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사물인터넷 관련주입니다. 예. 두 번째 곡입니다. 스마트카, 요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바로 이어갑니다. 조이시티네요. 28,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조이시티 게임주죠. 어느 정도 신작 게임이 출시가 기대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 시장까지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분들이죠. 일단 게임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가 지금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아마도 숨고르기는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28,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아마도 이 장대응봉이 나오는 이 시기대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선 만약에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즉 26,500원짜리대죠.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4,000원대 중반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26,500원을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요, 매수가 정도입니다. 한 29,000, 뭐 29,300원 정도 요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276님, CS홀딩스 62,500원에 비중 3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홀딩스라는 끝에 이름 붙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CS홀딩스도 역시 CS그룹의 어떤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런데 오늘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매수를 하셔서 지금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눌림목 자리는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의를 짧게라도 드리자면, 자, 이렇게 강한 상승 구간이 있죠. 그 다음 횡보가 들어오고 요 아래골을 달면서 자꾸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윗선으로 튀기 시작하면 이때 따라 들어가시는 게 맞고, 자, 이게 눌림목이라고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게 아직 각도상 어디쯤에서 부딪힐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는 선으로 보자면, 내일쯤 보자면 한 57,000원은 지켜
줘야 된다. 요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6만 3천 원대니까 5만 7천 원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이 5만 7천 원을 지켜주면 들고는 가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 22평과 그 다음에 지금 각도를 꺾고 있는 12평이 거의 내일쯤 되면 조우를 해요. 여기가 강한 지지대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니까 5만 7천 원대만 지켜주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이런 건 목표가를 따로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월봉을 한 지켜보시면 이 월봉에서 저항대라고 보이는 게 지금 뚜렷하게 여기서부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자 요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밀렸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굉장히 거래량을 많이 수반했던 전 구간대에 바로 이런 거래량이 수반되었던 전 구간대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를 계속 달았던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되겠죠. 그죠? 이 부분들이 고점으로 작용했고 즉 7만원대를 찍자마자 다시 밀려버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거래량을 보면 조금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 입장이고 가는데 목표가를 굳이 두지 마시고 일단 7만원대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 자 전 고점 부근인 또 8만원대까지 또 무난히 갈 듯 보입니다. 8만 8천원대까지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손절가를 높여서 이익 실현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정답입니다. 고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OCI를 매수하셨네요. 19만 4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금일 급락이 나왔습니다. 5%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우선 태양광 쪽에 다시 한번 치킨게임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감, 그리고 또 하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밀려 내렸습니다. 좀 과도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추세대가 하락을 그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17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당분간은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즉 17만원대에서 약 한 21만원 정도까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일단 17만원 정도 때까지 좀 열어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 한 21만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 대신에 길게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OCI 전화 상담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유니온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건 어떠냐 얘기까지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을 참고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유니온은 OCI가 이만큼 꺼질 때도 같이 동반 하락은 합니다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온이 바로 OCI의 주식 9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드렸으니까요.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정답자분이, 아이고, 예. 42분이나 정답을 보내셨네요. 그래서, 아유, 그리고, 벌써, 오답도 보내신 분들이 벌써 계십니다. 5869님. 이 기가레인 이거 보내셨는데요. 예, 아, 땡입니다. 자, 5806님. 인포뱅크 보내셨는데요. 땡입니다. 예, 요거 살짝 정답이 좀 나갔는데, 이거 좀, 더 정답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원익 IP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에 15%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원익 IPS, 지금 8,500원이시면, 아마 오늘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때 떨어질 때 낙폭 과대로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원익 IPS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추세선상에서 보면 하락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잘 한번 꺼보세요. 추세선 이거 하락 쪽에 있습니다. 아직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원익 IPS의 흐름들이 아직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락이 나왔던 요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떤 투자 지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원익 IPS가 요 8,700원대만 좀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좀 안전한 구간으로 또 들어갑니다. 물론 기간 조정은 조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8,700원대까지 돌파할 때까지는 좀 들고 가보시라 요 얘기 드리면서 종목 상담 마감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1,15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죠. 이 부분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됐던 원인입니다. 자, 기관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7거래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남아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만 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27,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24,000원대 초반권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15%니까 약 10%에서 1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945님, 효성 ITX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이, 티어스, 이렇게 보내셨어요. 니글거리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고, 이거 내용이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제가 좀 녹여드리려고 했는데, 재미가 좀 별로 없네요. 자, SK 네트워크스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에 20%. 언제 샀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어쩔까요? 라고 0101님 남겨주셨는데요. 눈물을 보내셨네요. 자, SK 네트워크스.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군인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7,000원대였습니다. 7,050원 부근대에서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추세를 위쪽으로 옮기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 즉, 지금 저항대는 한 1,6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1,600원대가 1차 저항대가 좀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듯 보이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12,000원대라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되신 얘기 같아요. 그죠? 한 2년 전, 적어도 2년 전 얘기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다 됐네요. 그죠? 조금 더 들고 가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들고 가시라는 얘기 좀 당부드리겠고, 자, SK 네트워크스가요,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점 안심하시고 조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대안주 힌트를 좀 가야 되겠죠? 자, 먼저 세 번째입니다. 인베디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전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거기에 동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요것까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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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넷패스. 넷패스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50%고요. 네. 8,200원요. 8,200원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뭐, 좋다고 해가지고요. 혹시는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 이제, 장기도 갈 수 있고, 단기도 갈 수 있고. 네. 일단, 넷패스가 밀려 내려온 게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렸죠? 근데 올해 이제 실적이 조금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 약 한 24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종목은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2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약간 좀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한 2% 정도 손실권역이신데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 한 9,600원 정도, 9,700원 이 자리 때까지를 일단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얼마에? 9,700원.
네. 네, 9,7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시고,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50%이시니까요. 네.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 만 원 정도? 만 원에서 만 원, 천 원 정도까지 좀 길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가나 이런 분들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저점권에 좀 잘 사셨으니까요.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더?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하나케미칼인데요. 하나케미칼. 예. 매수가는요? 2만 50원이요. 2만 50원. 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예요. 10%. 근데 오늘 갑자기 너무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이 급락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하나케미칼이 오늘 빠진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예,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급락한다는 우려 이런 것들, 그리고 OCI가 빠지면서 태양광 업황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죠? 그것도 네. 좀 강하게 빠졌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의 태양광 업체 큰 두 군데가 무너졌어요. 차이나 네. 하우리 솔라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제가 지금 회사 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의 태양광 부품 업체입니다. 두 군데가 강하게 무너졌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태양광주가 못 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의 저가 폴리실리콘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업체들이 이 태양광 부품 저가 업체들이 공략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치킨 게임이 되었고, 그게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나케미칼이나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는 제조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죠. 높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순익적인 측면이 줄었어요. 그러면 회사로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두 군데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날 우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려가 아니고 희망적인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저가로 너무 하다 보니까 그들 역시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폴리실리콘 저가를 가격 경쟁을 해서 또다시 치킨게임을 한다는 건 그 우려가 불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괜히 종목이 떨어지니까 그 이유를 그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크게 걱정하실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유를 권해드리겠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추가 매수도 예. 얼마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 지금 가격대도 추가 매수 괜찮은데요. 네. 제가 차트 보면서 짚어드릴게요. 네. 자, 1봉을 딱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요, 그죠? 여기가 네. 지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계속 그대로. 예, 예,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가격대가 전에는 저항대였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니까, 제가 저항대가, 자, 뚫고 올라오게 되면 강한 지지대가 된다라고 이 프로그램에서도 강의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 가격대를 추가 매수 권역대로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빠지니까 매수하시기가 좀 겁나죠, 그죠? 예. 네. 근데, 일단은 18,950원부터, 여기가 맥점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지를 받고 리바운딩이 나오는 자리니까, 거기까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자, 1차 목표가를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22,000원까지. 아시겠죠? 네, 22,000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지니까. 예. 생각하고 계시다가 빠지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그죠? 예,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주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악재 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아는 기업이에요. 누구나 아는 기업들은, 악의적인 리포트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대가 명확하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서 22,000원까지 수익을 한번 누려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사연이 왔는데 오늘도 손절하고 스린 속 부여잡고 시청 중인데요. 두 분 재미있네요. 덕분에 웃습니다. 라고 좀 보내셨습니다. 5869님 보내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증시 퀴어 보세요를 시청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이 손절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좋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 좀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고요. 대안주도 많이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하시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나요? Y젠터요. Y젠터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 63,600원이요. 63,60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예요. 30%요? 네. 이거 제가 67,000원짜리 때에서 일단 분할로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상담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방송 못 들으셨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일단 매도할 자리에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예. 그죠? 예. 자, 일단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갈지 안 그럼 손절해야 될지. 네. 그게 걱정이세요? 네. 지금 매수가 위에 있잖아요. 아, 위에 있어도 지금 수수료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되세요? 그 잘못 들어가지 싶었어. 헤헤, 참.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예.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보세요. 어느 정도 한. 적어도 한 4, 여유 있게 단기적으로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분기 때 사상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이 자리 때에서 이제 하반 경직을 보일 자리 때는 됐습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은 아마도 한 6만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릴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손절하실 필요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쪽 다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같이 시장이 빠지는 시간, 시장 속에서도 이 YG엔터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로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아마도 한 7만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좀 여유 있게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를 한 7만원 정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만원 정도가 되면 30%이시니까 절반 정도만 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가게 되면 7만 8천원 정도까지 한번 보세요. 78,000원이요?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이게 조금 빠졌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시면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럼 매도해버리게 되면 그냥 그게 다시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좀 보세요. 아시겠죠? 여유라면 4월 한 말까지? 네, 4월 한 말 정도에서 5월 초 정도까지는 보세요. 4월 말까지 가면은 한 7만원 넘게 갈 수 있겠어요? 그 정도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정도까지 일단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유상증자 받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상증자는 더 싸게 받는 거니까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받으셔도 돼요. 근데 유상증자 받으면은 권리락이 많이 되잖아요. 네, 이미 됐죠, 권리락. 권리락 이미 됐는 거 아니잖아요. 네. 유상증자 권리락이 아직 멀었잖아요. 네. 권리락은 이미 됐죠.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지났어요. 무상증자 말입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도 일단은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 단기로 들어가셨다는데 권리락이 언젠지 보실 그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5월 한 7일쯤. 그죠. 그렇다면 그 5월 달 정도가 된다라면 만약에 이게 5월 달까지 기다리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앞뒤가 조금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단기로 보셨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시게 되면 7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이니까 그때까지 네. 일단 가지고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또 왔는데요. 자, 오늘 지각했습니다.
1833님, 모다정보통신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땡입니다. 자, 모다정보통신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스마트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네. 궁금하세요? 예, JW 중에 신약을요. 예, 예. 20%를 8,000원에 한 2년 전에 사가지고 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안 올라가서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예. 간암 수지상 세포 그 3상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오늘 떨어져요? 예.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예. 일단은요, 3상 임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제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예. 그 제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실적적인 측면으로 연관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먼 미래 얘기로 치부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오늘 떨어진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장에 밀리니까 같이 밀렸던 거고, 그게 아무리 삼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까운 미래는 아니고 먼 미래의 효용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대로 올라오겠지만 실적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올라오기가 힘들다. 그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8,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네. 딱 저항대 부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저항대가 걸려있는 곳에 매수를 하신 겁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까지 큰 관심을 못 받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이 좋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자본 잠식이 되어 있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아직은 좀 그래서 들고, 저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들고 가셔야 되는데 이미 손절선이 지나치셨어요. 손절선은 네. 지금 많이 좀 감안을 해드리더라도 5,500원대에서는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지금 올라오더라도 이 5,500원대 구간에서 또 한번 계속 긴 행보 구간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가격 조정까지 같이 또 나올 거예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이 선에서 지금 저항대가 즉 7,600원대 선에서 저항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죠? 7,600원대 선에서 저항대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계속 지금 내려오다가 이 5,500원을 지지를 늘 받고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지지받았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거 이 지지를 딱 깨고 내려오는 순간 이게 저항대가 된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직도 큰 저항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5,500원대에서는 또 한 번 저항에 부딪혀서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회사는 무상증자 권리락을 2년여 동안, 즉 3년 동안 계속하는 회사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똑같이 매번 무상증자를 권리락이 한 2.9%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까지 지금 다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들고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5,50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올 것 같아요. 5,500원대? 예, 5,500원대까지는 기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화될 시점이니까 바로 한 7월달, 8월달 전까지는 걸릴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물론 그러니까 일단 5,500원대까지는 들고 가보겠다 요 생각하시고요. 거기서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합니다. 삼성물산을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6만 얼마죠? 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6만 100원의 비중을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시게 될 거면 6만원 이하 권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 권역, 2만원, 5만원대죠? 5만 5천원대, 6천원대, 이 자리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신 브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6,230원에 예, 비중 40%라고 얘기하셨네요. 상신 브레이크, 이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요. 상신 브레이크, 제가 예전에 한번 기업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상신 브레이크는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제품들이, 굉장히 품질상, 즉,
너무 품질이 조금 우수해서 해외 수출도 잘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는 조금 지속적으로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 1차 저항대가 보이는 것이 전고점 부근이에요. 바로 6,800원대 부근인데, 이 6,800원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빠지면, 자, 여기쯤에서 다시 재매수 구간대를 잡으시면 돼요. 5,000 바로 한 900원대, 5,900원에서 6,100원 사이, 여기서 재매수 구간대를 잡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기술력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중장기적 보유도 권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GS네요. 57,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중을 얼마인지 적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전저점이 깨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크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월봉상 놓고 봤을 때 약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해성 옵틱스 7,700원에 비중 40%라고 예, 지금 주가 많이 빠져서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죠. 그죠? 자, 요거, 제가 선을 한번 꺼봐 드릴게요. 자, 요 윗선과 윗선을 연결한 선이에요. 자, 요 선과, 그 다음에, 자, 22평과 평행이 되는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중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자리 때는 매수 권역대예요. 그죠? 여기 자리도 매수 권역대고, 여기는 매도 권역대입니다. 분할 매도 권역대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분할 매수 권역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들고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목표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하면, 8,000원대까지는 보고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세요. 자, 올라오고 있으니까 바이 앤 밸런싱 전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디텍이네요. 13,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디텍 같은 경우는요, 비중 60%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더 갖고 가십시오. 더 갖고 가시는 대신에 장기 투자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000원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그죠? 그렇다면 약간 이제 매수가 부근 위인데요. 아마도 당분간은 좀 박스 권역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은 17,000원 자리대를 넘어서서 2만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를 1차는 17,000원, 2차는 2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2,730원에 비중 10%라고 4511님 남겨주셨네요. 자, 미디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큰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세상 아직,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쪽으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거, 수익 구간에서 바로 좀 빠져나오실 것을 좀 권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22평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나, 자, 요 주봉을 한번 잘 보세요. 꺾여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봉 자체가 22평이.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지지대를 뚫고 내려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요. 수익 권역대에서 손실 보시진 마시고, 수익 권역대에서 빠져나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주 여섯 고개 중에 여섯 번째 가봐야 되겠죠? 자, 먼저 다섯 번째입니다. 항공, 의료, 국방 분야의 인베디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인베디드라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고 있으면 바로, 프린터 이런 것도 인베디드가 되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고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이것은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즐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점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네,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이요? 14만 5천 원. 네, 14만 5천 원. 비중은요? 20%입니다. 20%요? 네. 지금 TV 볼륨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자, SK이노베이션을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주가는 신저가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해서 이게 돌아서는 게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때쯤에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예.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관련 섹터들이 힘이 없어요. 세 번째는 유가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즉 정제 마진에 대한 이 마진 스프레드가 높아야지만 SK 이노베이션도 이익이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세 가지 모두가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 보게 되면 얼추 밀릴 자리 때까지 다 밀렸어요. 다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버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버티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약 14만원 정도 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때까지는 조금 참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2주씩 안 죽을 거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오늘.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그, 다날. 아, 다날요?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9,600원. 9,600원? 예, 10%. 예. 10%요? 예, 예. 예. 어, 예, 매도 뭐가... 시점을 좀 알고 싶은데. 실적요? 아니요, 매도 시점. 아, 매도 시점. 예, 오늘 올려다가 도로 빠져버리네요. 예, 다날이. 예. 어, 시장에 그, 어,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요 굉장히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러시아에 있던 굉장히 부호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부호가 지금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트위터 쪽에 투자했던 돈을 중국의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 쪽으로 투자를 옮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향후 시장에 전자결제 관련에 대해서 어떤 시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투자했다고 해서 시장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요. 그러니까 네. 전자결제 관련주 다들 좋은데 다날만 유일하게 크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게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실적이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날이. 네. 네. 다른 전자결제 관련주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날을 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KG 모빌리언스나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로 조금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그런데 가도 이 종목이 더 강하게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실적이 안 받쳐주면요. 자, 요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한번 보시면, 강하게 상승했다가, 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다날은, 자, 다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게 상승 이후에 떨어져 보니까 잘 못 올라옵니다.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현대자동차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이 25%고. 네. 23만 5천 원이에요. 23만 5천 원이요? 예, 예, 한 3천 주 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자, 우선 이 현대차를 장기적으로 네. 보셨어요? 아니면 좀 짧게 보셨어요? 그냥 막, 네. 막 좀 올라가면 가만 놔둘까 싶어서 이랬는데. 자, 우선 현대차가 만약에 크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 네. 우리나라 시장도 밀려 내려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네.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다시 6%대에 올라섰어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에 대해 네.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네.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자동차 쪽 네. 섹터가. 네. 근데 이 완성차 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라면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아, 예. 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2만 원 정도면 하방 경직을 보일 겁니다. 예. 22만 원 정도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거고 아마도 24만 원 정도 때 이 자리 때까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지는 마시고요. 아마도 네.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니까 네, 크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저 뭐 그 한 23만 5천 원 본선까지는 언제쯤 올 것 같... 23만 5천 원이요? 예, 예. 이 자리 때는요, 아마도 예. 3월, 아니 4월이죠? 4월 초, 중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0174님. 두 분 얼굴은 별로인데 참 웃기고 재밌네요.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데. 뭐 이건 힘내란 얘기도 아니고. 바로 두 번 죽이시네요. 그죠? 저는 얼굴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가 조금 딸려서 그렇지. 저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얼굴이에요. 쌍꺼풀도 크고 눈도 큽니다. 자, 당첨되신 분 계십니다. 7945님. 빰빠라밤빰빰! 당첨되셨습니다. 자, 예. 강연회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 투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장소는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시간은 조금 일찍 합니다.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위치는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그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고요. 그 다음에 문의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하는 만큼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많은 것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산을 갑니다. 김영준 멘토님하고 3월 22일,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또 울산으로 갑니다. 3월 23일인데요.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울산 상공회의소 6층,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요. 참가비 역시 무료고, 문의전화는 1577-7451 동일합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님 왜 안 가시냐 하면, 자,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서 투자 설명을 가지시기 때문에 못 가시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니, 너무 괜찮아요. 두 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0101님, 감사합니다. 자, 예, 그래서, 자, 오늘. 예, 예, 저희도 행복합니다. 시청자, 오늘 대안주 정답 MBS 테크였네요. 자, 정답 정말 많이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시장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를 통해서 대안주 또 대한 힌트들 얻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략들 세워나가신다면 크게 두려울 것 없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증시큐 여보세를 보면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